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요. 동물에 대한 이번에는 밥투의 먼저. 밥투리 먼저. 밥투의 서방 먼저, 밥투의 유럽 먼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건데 1대 징기스칸을 지나서 2대 오고타이. 오고타이칸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고타이칸 때의 이야기인데 몽골이 이제 금나라를 완전히 정벌시킵니다. 아, 이제 금나라 없어져요. 금나라 없어지니까 여기서 싸우던 몽골의 병사들 있죠. 이 몽골의 병사들 중에 바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투. 이 사람은 징기스칸의 손자예요. 징기스칸이 있고 그 다음에 맏아들인 주치가 있어요. 주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치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손자죠. 자, 바투는 이제 금나라를 정벌했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서방 원정 사령관이 됩니다. 서방 원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예전에 징기스칸은 다녀간 곳이에요. 다녀간 곳인데 이 사람이 좀더 확실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오게 됩니다. 당시의 몽골군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시 러시아,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었고요. 키예프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의 키예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입니다. 그 위치 그대로예요. 근데 이때는 키예프 루시라는 이런 일종의 공국들의 집합체가 있었습니다. 이 키예프 루시를 바투가 와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예프 루시는 완전히 부서집니다. 몽골군의 특징은 굉장히 관대한 거는 자기들한테 항복을 했을 때, 자기들한테 항복을 했을 때는 공물만 바치면은 자유롭게 세금 내면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자기들한테 반항을 한다거나 저항을 하게 되면은 싸그리 싹다 부십니다. 도시에 대한 거는 도시를 완전히 부셔요. 약탈, 방어 이런 거다 하고요. 그래서 당시 키예프 루시의 중심지였던 키예프는 완전히 부서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북부에 있는 노그보르드, 이쪽에 있는 모스크바, 이들은 다 공국입니다. 공국. 노그보르드 공국, 모스크바 공국 등이 키예프를 대신해서 이쪽 러시아 지역에 대표하는 공국들로 떠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이건 좀 나중 이야기고요. 일단 바투가 왔어요. 바투가 와서 처음에는 모스크바 주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면서 이쪽의 공국들을 다 깨부시고 다니고요. 다음에는 키예프로 와서 키예프를 점령하는 두 번째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공국들은 몽골군의 두려움을 몰랐어요. 몽골군의 두려움이란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진격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다는 거죠. 하나의 성을 공격하고, 다음 두 번째 성을 공격하는데, 거의 그냥 말 타고 쭉 뛰어오는 속도가 같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그런 속도를 보였고, 자, 이 성이 다른 성에게 이제 원군을 요청해요. 다른 성에게 원군을 요청했는데, 이 원군 요청한 사람이 이 성에 도착할 때쯤 몽골군도 같이 도착하는, 그래서 거의 손쓸수 없이 이쪽 공국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몽골군에 있어서 굉장히 대단한 거는 굉장히 유연한 군대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몽골에는 성이 없어요. 성이 없는데 이쪽에 가니까 한국 고려도 그렇고 이쪽에 가니까 다 성을 쌓고 사는 거예요. 공성전에 대한 필요성이 생겼는데 이 공성전에 대한 거를 이쪽 중국에서 받아들이고 이쪽 이슬람 쪽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사용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유연한 국가이고 유연한 군대이고 기동력을 살려서 공격을 잘 했다 이런 걸할수 있죠. 자, 이렇게 바투는 두 번째 공격에서 키예프루시까지 점령을 하고 이쪽 넘어가서 폴란드, 헝가리 이런 유럽 국가들을 다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은 난리가 났어요. 타타르의 멍에라고 해가지고 이제 동쪽에서 온 유목 민족들이
모고타이 칸이 죽으면서 다음 세대의 사람을 뽑는 것 때문에 이제 공격하다 말고 다시 몽골 초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과투가 칸이 됐나요? 아까 3대 누구였어요? 3대는 후빌라였죠. 그렇죠. 후빌라였죠. 고려가 줄을 댔던 후빌라이. 그렇기 때문에 과투는 칸이 못 됐어요. 뭐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칸이 못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투는 화가 너무 나서 이제 자기가 정복했던 이쪽으로 돌아와서 키차크 한국이라는 걸 세웁니다. 키차크 칸국. 키차크. 키차크 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칸의 나라라서 칸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키차크 칸국을 세웁니다. 키차크 칸국은 이 몽골 전체 판도를 봤을 때 반을 자르고 자 여기를 4분의 1 했을 때 이 정도 가장 왼쪽 상단에 위치한 나라. 이쪽 보면은 러시아 쪽부터 해가지고 이쪽 스텝 지역을 완전히 통틀어서 통치하는 키차크 칸국을 세우게 되고 이 키차크 칸국과 인한국, 오고타이 칸국 뭐 이런 식으로 칸국 4개 합쳐지고 여기에 있는 원나라 원나라까지 합쳐져서 원나라 하나와 4개의 칸국이 느슨한 형태로 동맹을 맺고 있는 몽골 제국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투가 세운 거는 이쪽에 있는 킵자크 킵자크 한국이다 킵자크 칸국이다 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바투의 서방 원정의 결과 킵자크 칸국이 세워졌다. 바투는 후빌라이 칸한테 밀려서 킵자크 한국을 세웠다. 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몽골 끝.